자, 오늘은요, 제너럴 리딩, 여러분의 다음 남자친구,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기운으로만 멱살 잡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나실 다음 남자친구, 혹은 이성, 여자친구, 어떤 사람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다섯 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신중하게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선택지는 다섯 가지. 신중하게, 자, 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나실 이성 친구, 어떤 분을, 다음에 사귀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가볼게요.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나실 자, 사귀실 분 어떤 분이실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날 이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을까요? 여기 시작부터 무시무시한 사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황소를 때려잡는 여인이에요. 때려잡고 있습니다. 여기 성공의 타로 있고요.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가 있고, 별의 씨앗이에요. 사랑의 씨앗. 그리고 즐거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애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하고 계실 거고요. 욕심도 많고, 그리고, 참, 이성이나 연애에서만큼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가슴 아픈, 그런 만남 있죠? 아, 배신당하고. 그래서 좀처럼 이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귀게 되실 분은요, 뉴페예요. 뉴페를 사귀실 거고,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잘 다독여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독여 준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받아 주실.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의 타로가 이렇게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성질을 부려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성들에게 당한 거, 그런 거를, 아마 쉽게, 사람을 잘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의 아니게 틱틱거릴 수 있고요. 함부로 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다 참아주는 그런, 마음 넓은 사람이 다음, 사귀게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소개팅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는 타로거든요. 사신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여러분은, 이성을 사귄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실 거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부정적인 타로에 비해서, 이, 플레이라는 즐거움의 타로 있고요. 별의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뜬금없는 소개팅, 그리고 누군 알던 사람이나 지인이 아니라요. 완전 뉴페일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성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은, 예, 한번 얼굴이라도 나가서 보세요. 정말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거절하실 거예요. 예. 근데, 예, 여기 행운의 타로,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팔목에 요 해골바가지는요, 행운의 상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 연애 상대는 소개팅으로 만나는 뉴페예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운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좀 다친 마음, 사신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지금까지 연애에서는 항상 배신당한 입장, 배반당하는 입장, 여러분이 상처 입으셨다면요, 그냥 묵묵히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만큼 여기 보시면요, 최소 두세 달 안에는 예, 연애가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공이란 키워드 있지만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지금 다친 마음을, 예, 그분이 그냥 가만히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두세 달 안에는, 예, 이런 분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마법사의 타로는, 예, 비전, 그리고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서는 잠재 능력입니다. 이 황금의 타로에는 특별히, 예, 뭐, 돈이 많다.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어릴 거예요. 연하일 거고, 비전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좀 피지컬이 좋으신, 예, 얼굴은 잘생기셨겠네요. 예. 상처 입은 여러분을, 예, 옆에서 묵묵히, 예, 그냥 지지해 주는 분이시고요. 예, 당장의 능력보다는, 예, 앞으로의 비전이 좋으신 분, 그리고 돈은 솔직히, 예, 재벌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뭐 연하니까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크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조금, 막대한다고 할까요? 좀 그건 오반데, 어쨌든,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도 이분은, 예, 옆에 그냥 계실 분이시고요. 소개팅이나 갑자기 훅 들어오는 뉴페입니다. 한, 요 정도라면 너무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럼 찐 연애가 시작되실 거예요. 자, 당연히 내 사랑에 해답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연하. 한 7살 정도, 8살 정도는 어릴 거예요. 고민하시겠지만, 예, 괜찮아요. 예, 과감하게 들어오는 연하 마다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연하라고 해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악마 사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상처를 좀 크게 입으셨을 건데, 예,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 다음 연애, 다음에 사귀게 될 분은, 예, 연하에, 예, 잘생기신 분이세요. 좋네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두 번째 선택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다음번에 찐 연애, 찐 사랑을 하시게 될까요? 다음에 만나시게 될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될까요? 제가요, 요건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요렇게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에 시작되신 연애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왜냐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순수하세요. 순수하시고, 사람을 너무 믿으시고, 그리고요. 을이라고 할까요? 아직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제외입니다. 용기,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남겨지실 거예요. 아니죠.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니라, 혼자 기다리셨어요. 여기, 요것은 지인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암시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완벽히 제외예요. 아직 여기 보시면요. 자, 남녀가 그네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남녀가 여러분 몰래 수군거리고 있어요. 자, 여기 조그맣게 요 악마 보이시나요? 제3자로 표현되는 이 악마. 악마예요. 아직 순수함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한 사람을 좋아하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각인돼요. 황금의 타로 있고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어요. 용기.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주변에 알고 있는 그 사람이고요. 제외입니다. 이 키워드는 제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애 쪽으로 뭐 불꽃 튀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한 사람을 기다리는 용기, 그분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용기겠죠. 그리고 이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는요, 여러분 아마 그분과는 굉장히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요거는 전생이라는 키워드로도 갈수 있는 타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요, 이 황금의 타로 안에 월드 완성 세계라는 앨리스가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웃고 있어요. 이건 표정 관리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이성은 완벽하게 제외고요. 다시 여러분이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좀 아프겠네요. 지금까지 기다림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감정을 상징하는 컵. 이게 다, 다 컵이에요. 그리고 또컵 안에 억눌린 생쥐가 있습니다. 뭐, 제외니까 당연히 구패일 것이고요. 여러분, 뭐, 보시면, 황금의 동전이 없죠? 오히려 황금은, 여러분이에요. 뭐,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리, 그리고 아직 순수함을 간직한 여러분이에요. 사랑,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다른 건다 필요 없다. 물론, 뭐, 돈도, 뭐, 따지고, 직업도 따지고, 능력도 따지고, 다 따지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는 분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내 마음이 더 움직이는 사람,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능력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용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외예요. 그냥 구패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인의 타로까지 나왔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온다기보다는요, 제외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두분 사이인 썸이라도 타셨을 거예요. 뭔가 이어지다가 여러분이 그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free yourself니까요. 지금은 견디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견디시는 시간. 부부의 타루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참고 견디시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자, 어쨌든 다음에 만나실 분은요. 제외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제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길게 보지는 않겠고요. 한 세 달 안에 이분을 만나게 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의리를 중시하는 여러분,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을 좀 부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순수하신 여러분들에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한 세 달 안에 이런 재회가 이루어질까요? 자, 명예를 상징하는 타로이고요. 상승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새해, 가지고 오는 새해예요. 이런 명예와 상승은요, 사실 겉으로 보기엔 의미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요, 무언가 일이 벌어지려면 나쁘던지 아니면 아예 사랑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사실 겉은 번드르르한데 말은 좋죠. 명예와 상승. 예, 긍정적이긴 하지만 딱히 연애 쪽으로 무언가 불꽃 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요, 이 새가, 타로에서 새가 이 나뭇잎을 물고 온다는 건 정화의 의미를 상징하고요. 또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세 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세 달 고 언저리 마지막 끝무렵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시기는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 피를 흘리고 있는 타로, 용기의 타로가 있었어요. 어차피 예, 여기 완성과 세계의 타로, 예, 이분을 다시 만나지 않고는 예, 의리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다시 다른 연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연애 상대는 어쨌든 간에 제외고요. 요거 한번 거쳐 가셔야 돼요. 세 달의 끝무렵, 예, 들어옵니다. 조금, 예, 그 언저리인데, 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의 다음 연애를 응원드립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될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이 다음번에 만나게 되실, 자,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사귀게 되는 그분은 일단은요, 동갑이나 뭐 그 정도 선에서 뭐 특별히 나실 거고요. 살짝 예, 타로가 제가 무언가 이거다 말씀드릴 번쩍이는 타로는 없어요. 오히려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그나마 예, 어쨌든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살짝 부정적이긴 하지만 요런 타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끝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 안에 있을 거고요. 여기 차가운 눈밭을 표범이 거닐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뭐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뭐 어차피 예, 지금 지인 중에 있는 예, 변덕의 타로, 달의 타로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 사람과 잘 되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쟤한테 내 미쳤나 봐막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매혹의 타로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쿵쾅 뛸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울 거예요. 여기 글씨가 잔뜩 써진 타로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음 연애 상대인데, 예,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될까요? 예, 그냥 여러분만 가슴속에 좀 품고 계시다가 살짝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말탄 기사가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과 예, 끌어안고 한 침대에서 예, 키스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는 그분이에요.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타로들은 없고요. 다 마이너 타로 위주로 나왔습니다. 메이저 타로가 아니에요. 계속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기가 되시면 예.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인들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쳐다만 봐도 가슴이 쿵쾅쿵쾅.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봐. 그럴 때 이분도요, 여러분에게 살짝 다가오실 거예요. 자, 이 연애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전시켜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알다가 지인으로 다시 머물러도 상관이 없을 만큼, 부담이 없을 만큼. 그분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겠지만, 그래서 오랫동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인으로 알고 지내셨겠죠? 예, 또 연애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딱히, 예. 다음 연애는 여러분 짧을 거고요. 예. 그냥 신경이 많이 쓰던 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간다 정도, 약간 스치고 간다 정도. 예. 그분하고는 예. 발전은 되실 거예요. 예. 자꾸 말이 있으니까 발전은 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예. 그닥 그렇게 진지하지 않고요. 그냥 좀 가슴이 쿵쾅쿵쾅.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감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진전이 되다가 다시 지인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만나시는 기간도 짧으실 거고요. 또 하나, 예, 마음은 열었지만, 예, 썸 이상의 관계는 되었지만, 금방 여러분의 마음이 식을 거예요. 예. 솔직히, 예, 이분의 매력이라고 함은 예, 좀 편안함 빼고는 딱히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자극하지도 못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카리스마 뭐 그런 건 없으신 분이세요. 예, 여러분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으신 분이에요. 예, 조금 모자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예. 여러분이 예, 좀 편안함 때문에 예. 어떻게 좀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예. 그런 사이 있죠. 그냥 지인일 줄만 알 친구일 줄만 알았는데 연애 감정으로 살짝 옮겨가는 예. 그런 예. 짧은 연애. 예. 그리고 예. 지인들 사이에서 있는 예. 그런 연애가 여러분의 다음 예, 연애일 것이고 그런 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약간 평범하다, 쏘쏘하다, 예.
제가 살짝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갑자기 사귄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이분을 보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런 시기에 때마침 이분도 여러분한테 마음을 좀 표현하시겠지만, 오히려 지인 사이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면 더 어색한 거 아시죠? 요거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연애, 요말 나옵니다. 요거 그냥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시작 자체를 좀 조심해 보세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꿈도 꾸지 마라. 솔직히 살짝 부정적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조심조심해서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오. 다음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 다음에 만나시게 될 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직업적으로는 좀 굉장히 회사원이나 그렇게 뭐 빌딩 건물주는 아닐 거예요. 칼 속에 갇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그냥 쏘쏘 평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황제 조운자 노인의 타로 나왔습니다. 아, 황제는 여기 있고요. 근데 요것도 조운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연상일 거예요. 요거는 연상이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요 복숭아는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보다도 상대방은요, 딱히 연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시고요. 사랑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두 분은. 그런데요, 연상이라서 그런지, 여러분을 뭐 자극한다거나, 뭐, 그렇지는 못하신 분이세요. 연상임에도, 뭐, 직업이나, 뭐, 금전적으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빌딩주는 아니기 때문에, 소소한 상황에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발전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타로 여러분이 그분을 좀 숨어 계시려고 하는 여기 이렇게 동굴 안에 앉아 계시려는 여러분과의 관계 발전을 좀 조심스러워 하는 그분을 좀 끌어온다, 땡겨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에 연상임에도 사랑의 타로 여러분이 이분을 조금 붙잡으시겠네요. 얄미운데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시기를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라이벌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다리도 있고요. 끊어지는 다리도 있고 라이벌도 있고 뭐.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요런 타로들이 나왔으니까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상대방한테 이성 있다? 아이고. 예를 들자면 요런 거는 상대방은 뭐 유부남이거나 여자나 이성이 옆에 있는 그런 분일 때잘 나오는 타로거든요. 두 분이 앞으로 이어가시는데 걸림돌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여기 나팔이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찾아올 거예요. 한두 달 안에 찾아올 거고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지 싶어요. 딱히 이것은 연애다, 이것은 사랑이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음 연애 상대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진짜 사귄다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랑의 타로가 있지만 그렇게 사귀는 사이를 규정 짓지 마시고요. 좀 친한 사이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지인으로 남겨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요 연애는 좀 패스하세요. 그분한테 다른 사람이 있을 거고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풍요의 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좀 나이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사귄다 연애로 가시기에는 아마 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선택지는 불처럼 타오르는 연애가 아니라요. 잘 만나시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꼭 사랑이라는 게 그죠? 사람을 만난다는 게뭐 연애나 뭐 결혼이나 뭐 그렇게 이어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자, 요 만남을 너무 불꽃튀는 만남으로 가져가시면은 요 고춧가루, 용 불을 뿜는 용,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사랑의 타로 확인이 됐어도 지인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친한 사이 정도로 해가지고 요 연애는 너무 발전시키지 마시고요. 어차피 요 정도 타로라면요. 만나시긴 하셔야 돼요. 만나시긴 하시되 너무 발전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지인 정도에서 가볍게 감정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좋은 관계로 남겨두시면서 한번 지나가시는 다음 연애는 제가 패스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만나시게 될 그분은 연상이실 거고요. 직업이나 그런 쪽으로 그냥 좀 평범하신 분이실 거고, 그분도 여기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무언가 시작해 보려고 하시겠지만, 그분 주변에는 이미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빵빠레는 빨리 달아오른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후끈 달아오른다. 근데 그 달아오르는 거좀 조심해 주시고요.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사랑. 감정의 공유 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 상대 정도로 해서 저는 요 연애 다음에 사귀실 분은 일단은 살짝 지나가 보시는 거, 그거 추천드려요.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마세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식욕을도 돋구어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를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 그러시면요. 여러분이 먼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뭐 사랑해요, 뭐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사겨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식욕을 더 돋구어라. 그럼 이 관계는요, 어쨌든, 빨리 진전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린 것처럼, 꼭, 사귄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좋은 지인으로 잘, 마무리 하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다음 사귀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다음에 사귀시게 된 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 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리순이니까요. 훅 들어올 거예요. 뭐 한두 달 안에 훅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드디어 돈입니다. 돈. 날개를 달고 있고요. 황금의 동전이에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돈은 많은데 칼이에요. 여러분한테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에 맞추려고 여러분이 카드를 많이 긁는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분은 뭐 능력남이실 거예요. 외제차도 타고요. 장난 아닙니다. 직업도 장난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뭐 약간 겉이 번드르르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은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여러분한테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분 한테 맞추려고 여러분이 카드를 많이 긁으시겠네요. 어쨌든 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돈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다림의 타로 있고요. 베리순이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한두 달 안에는 무조건 연애 시작 되십니다. 여기 인생과 춤을 추래요.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분이 굉장히 여우 같은 분이세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는데 날개까지 달려 있다는 건, 야, 요거 굉장히 서로가 지금 주도권을 쥐려고 눈치 싸움, 눈치 게임을 하실 거예요. 감정의 타로가 이렇게나 있는데 살짝 여기에 나오는 감정은요, 밤입니다. 밤. 고민이 되는 그런 감정이에요. 시원스럽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런 감정보다는, 아, 저 사람 속이 뭐지? 도대체 뭘까? 요 그런 예. 아, 모르겠다 싶은 그런 감정이고요. 칼이고 또 다리네요. 여기도 다리고요. 다리고, 칼이고, 눈이 가려졌어요. 아예. 아, 진짜 나보다 더 고단수인데? 야, 진짜 저 모르겠다 싶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요럴 때는요, 밀당하지 마십시오. 서로 밀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휘어잡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생 뭐 있나요? 댄스, 춤을 추랍니다. 상승의 타로 있으니까 이분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시고요. 뭐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그렇게 되실 거예요. 광대의 타로 있기 때문에 연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크게 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나이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럴 때, 친구 사이일 때 요런 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베리순이니까요. 조만간에 일어나실 일입니다.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과 상승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한번 가보세요. 편안하게, 요 칼은요, 어차피 여러분한테 돈 쓰지 않는다. 그리고 좀 약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분을 좀 끌고 가셔야 되고요. 이분이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한테. 하지만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위에 올라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마음은 있는데, 야, 그거를 절묘하게 감추고 여러분이 먼저 자기한테 다가오게 만들겠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분을 끌고 와요. 그리고 발 아래에 놓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칼이 있기 때문에, 야, 얘 나보다 더 고단수인데, 장난 아닌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나이 차는 크게 나지 않을 거고요. 돈은 많습니다. 이분은요, 캐면 캘수록, 아, 대단한데? 오, 대단한데? 야,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요, 그냥 툭툭 던지실 거예요. 잘 티를 안 내실 거예요. 티를 안 내시겠지만, 오, 능력남입니다. 그리고, 예,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한테 많이 쓸 거예요. 예, 여러분한테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성이, 나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툴툴거리는 하겠지만, 여러분을 많이 지원해 줄 거고, 투자를 할 거예요. 초반에만, 예. 좀 이분한테 좀 섭섭할 수 있고,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릴렉스라는 타로는 어떻게 사람이 사귀는데 이렇게 무미건조할 수가 있을까? 참, 나를 왜 이렇게 혼자 남겨도, 내가 어떤, 난 아직 살아있는데 나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다니. 좀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이분의 계획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거. 예. 그런 거 알아두시면,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 오히려 다음 만나게 되실 이분, 연애 상대인 이분은요, 여러분이 이분 옆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인 사이로라도 되셔야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한테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예,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이분의 마음만 얻게 되신다면, 마음을 얻는 게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믿음이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믿음이 예, 쌓이면 이분은 그거를 예,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인 사이로라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다음번 여러분의 연애 상대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상승의 타로가 있으니까. 두고두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이분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 오히려 이분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생 뭐 있나요?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거는 훅 들어오니까 뉴페일 거예요. 뉴페 훅 들어옵니다. 연하나 연상, 뭐, 나이 차이나,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예. 오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꼭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래 알고 지내시면 여러분한테 영양가가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네.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오래간만에요. 시원스럽게 돈이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한테 돈을 쓰지 않겠지만, 예, 능력남이시고요. 네, 황금의 동전의 날개, 예. 이분이 딱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는 순간, 투자가 말도 못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 받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렇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잠시만요.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라. 예, 자신을 표현하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분을 좀 끌고 가셔야 돼요. 발동 거셔야 됩니다. 베리순이니까 이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박입니다. 금방 나타날 거예요. 예, 여러분의 다음 연애를 응원합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 폭타, 폭타.